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 꿀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제가 이 집에 배추 빨리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주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 거 해드리느냐고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못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집에 여기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양인데 요거를 지금 판매한다 그러더라고요. 몇 박스요? 한 20박스요? 네, 20박스라고 하네요 여러분. 20박스. 자, 20박스 지금 여러분에게 20박스를 지금 주문 받을 거니까 여러분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이, 몇십 년 동안 거래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거 먼저 다 해드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도 여기 거는 못 해드렸어요. 그건 다 그분들 거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이 늦게 심어서 진짜 여러분들 일찍 심은 것들은 다 그 뭐죠? 물르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거는, 이 집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장님 네 거는 늦게 심었는데 배추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왜냐면 다른 분들 거는 거의 보면은 배추가 큰데 끝이 다 썩어 썩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절임 배추 하면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이집 거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주문하시면 20박스니까 여러분 이거 덤불렁 김치도 담아서 1년 내내 드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주문 한번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 다음 주 정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가게, 저희 가게에 오시면 안 돼야, 3월달까지. 가게 오시면 문이 안 열렸는데, 자꾸 모르시고 가게 오시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야. 지금 음식도 안 하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자, 3월달에 여러분, 3월달에 언제든지 오셔서 차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홍성으로 하룻밤 자면서 콩 골라주러 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여기 그 여기 사장님네 이렇게 허시래기 배추 이렇게 좀 덜 찬 거 있잖아요. 아주 떡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덜 찬 배추. 요거는 한 두 조각 내면 될 정도로 요만한 사이즈. 두 조각만 내면 되는 사이즈들이 있어요. 요만하게 딱. 그런 것들. 요런 것들도 예. 요번에 그런 배추도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만지면 한번 해갖고 반 자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있거든요. 요렇게 조그만 것들. 요렇게. 지금 보충 절임 배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 네 거는 그렇게 꽉 이렇게 안 들어차고 이렇게 한 번만 잘라가지고 절임하면 파란 배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 거의 파란 거. 이게 진짜 배추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추 드시는 거야. 이렇게 속이 약간 덜 차고. 근데 손이 많이 가요. 이런 거는 보내드리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 요렇게. 크지는 않고, 배추가, 이게 속이 꽉 들어차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예.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이게, 요런 것들도, 요런 것들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요런 것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찬 거. 요 정도 또, 요런 거. 여러분 이거 요번에 주문하시는 거 막판에 20박스는 정말 요런 배추들만 가는 거예요. 요렇게 딱 봐서 이렇게 딱 한 대부분 네 조각을 내는데 이건 두 조각이면 딱 끝나요. 요런 것들은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져가고. 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 조금 반조각만 내면 될 수 있는 거면 그런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다 주문을 다 해서 지금 다 팔고 요만큼 지금 20박스 정도를 남았는데 그 20박스 속에
그렇게 두 조각만 내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좀 큰 걸로 주세요, 아니면 좀 작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주문 들어갑니다.